분석 있죠. 요즘 서로 이게 크로스로 나오는 거예요. 크로스로. 거기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보면 24, 27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가격 재원칙 있죠. 예. 걔가 25, 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열 문제씩 나왔을 때는 두 개가 매년 나왔었어요. 매년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게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재원칙도 어쨌든 간에 간혹 가다가 한번 이 사람들이 순서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작년에 가격 재원칙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러면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나오겠지라고 했을 때 가격 원칙이 한번 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개는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요. 조금 아까 했던 지금까지 이제 감정 평가 이론을 이제 여기까지 해보셨잖아요. 그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나요? 여기까지는? 예. 그래 그러니까 점수는 우리가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죠? 3방식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3방식도 기초 원리 정도까지만 그 제목 정도만 알아주셔도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거는 많아더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점수를 따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60개범을 맞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연습만 조금 해주시면은 그죠? 나중에 얘가 좀 익숙해지면요. 어쨌든 얘가 점수 따기에는 또 좋아요. 용어만 좀 이해가 되시면 구별만 되면 그리고 계산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아예 뭐 그 생각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이론만 잘해도 6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여기 아마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6월 달까지 기본서를 한번 정독을 한번 하세요. 그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론을 한번 정독을 하면은 문제 풀이할 때 그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을 파악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다 긍정형이잖아요. 틀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집은 이거를 가지고 긍정형하고 부정형으로 바꿔가지고 맞추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정도는 정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오죠. 예.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표준적인 이용하고요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을 말하고요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말한다고 돼 있죠.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야,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이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평가사는 얘 가치 추계를 의뢰받은 거야. 그러면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있죠. 얘가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평가사는 요 주변 이 지역을 봤더니 얘네들이 전부 다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제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속할 거 아니에요. 용도 지역지구제를 기준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가사는 요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본다? 주거지역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그러면 요 주거지역이라는 게 요게 표준적 이용이라고요. 이 지역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쓰는 게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평가사는 무슨 지역으로 봐요? 주거지역. 굳이 이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그죠? 무슨 이용을 판정할 때
최유효 이용을 판정할 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으니까 얘 최유효 이용도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독주택 지역 안에서도 아까 우리가 근생 얘기했잖아요. 예, 세탁소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 분석을 또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준적인 이용을 찾아주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또 비슷한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중심이 된. 그죠? 예. 네.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둔산동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고 얘는 오류동 지역에 속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뭐가 틀리겠어요? 시세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느 게 더 주거 환경이 괜찮아요? 여기가 괜찮으면 얘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단독주택의 시세가 평당 가령 예를 들어서 1500에서 1800 선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얘네는 이거보단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는 얘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한 2200에서부터 한 2500 요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게 가격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역의 격차는 얘 혼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역?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용도나 기능 면에서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것을 무슨 지역? 유사 지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지역이 왜 필요하냐면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가 비교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먼저 뭐가 판정이 돼야 돼요? 요 가격 수준을 구해야지만 여기 있는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물건은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수준 안에.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단독주택 중에서도 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있으면은 얘는 평당 2,500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골목 안쪽에 있고 동향이 그러면은 2,200을 넘어서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구해져야 돼요? 가격 수준이. 그래서 지역 분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토대로 뭐로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게 구해져야지만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으면 지역 분석이 언제나 선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보면은 인근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지역?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일 수거권.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만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뭐를 동일 수거권을 명시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렇게 시험 지문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인근 지역에 대한 걸 얘기를 했죠. 예? 부동산의 이용이 먼저 누가 존재하고 있고요. 대상 부동산이. 그리고 이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하는 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를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상에서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표현이에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된 다음에는 표현을 이렇게 써줘요.
인근지역이란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하는 지역이다. 지형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렇죠? 괜찮아요. 저기 다음 주에 얘네들 용어를 넣어서 문제를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표현이 정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부록에 이 감정평가 규칙 이게 부록에 있으면은 좀 정리하기에 좋으실 텐데 이제 없으니까 그죠? 네. 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B에 인근 지역은 특정한 토지의 용도를 중심으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갖고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있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게 대체 경쟁 관계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의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집 시세도 올라가겠죠. 예, 그런 관계가 대체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인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요. 누가 속해 있진 않아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진 않은데 용도라든가 기능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지역이 유사 지역이고요. 얘는 지리적 인접 여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 지역이라는 거는 인근 지역하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둔산동하고 오리동하고 지금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역? 용도나 기능면에서, 그죠? 이 동일수권 내에 소재하고 있고, 기능면에서 유사성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사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잘 틀리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가 소재하고 있다면 틀려요. 대상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인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된다로도 틀린 거예요. 예, 인접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 수호권 있죠. 이 동일 수호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전에서 주거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전에서 주거를 정한다는 얘기는 오리동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고 어디에다가 둔산동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전라도 광주라든가 아니면 저기 부산에다 주거를 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동일한 공간 시장 범위 지역 안에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동일 수호권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시장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평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인근 지역하고 무슨 지역을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동일 수급권이라고 그래서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이건 이럴 거 아니에요. 대전시도 보게 되면 구가 뭐 동구 뭐 서구 뭐 나눠진다면서요. 동구 있고 뭐 서구 또 무슨 구 있나요? 중구도 있고요. 유성구, 대덕구 뭐 이렇게 있네. 다섯 개나 있네. 구가 한 그렇겠네요. 광역시니까 다섯 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시장적으로 볼 수 있죠. 동구에다 주거를 정한 사람은 특별한 게 없으면 아주 가격대 편차가 심하지 않고서는 동구 아니면 서구, 중구, 대덕구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일 수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가게 되면은. 여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데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그 유사 지역은 이 곳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곳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 수집에 대한 최원방권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이 동일 수급권의 범위 있죠. 뒤에 가시면 동일 수급권의 판정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 용도별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보고 정하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주거지 나와 있죠. 주거지는 도심에 통근 범위 있죠. 예,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택 간이 가능한 공간 있죠.
거기는 주거지는 다 동의수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대전시만 국한하지는 않겠죠. 인근 세종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조치원에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권역은 넓혀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틀리게 해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축소가 되는데 축소가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섯 개의 구 중에서 교육적인 환경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서구가 제일 좋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은 이 교육적인 환경만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동의수권은 서구에만 국한이 되는 거야. 그 학군의 기초에서. 그렇죠? 근데 그 학군 안에서도 특정한 만약에 고등학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중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요. 예, 그럼 거기만 동의수권이 되는 거예요. 몇 개의 단지만.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왜 그 교육적인 데가 좀 우수한 그 학교가 있는 쪽에서는 특정한 아파트에 대한 이 매매가가 비싸죠. 전세도 비싸고. 거기를 들어가야 주소가 돼 있어야지 아이를 그 학교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건 대단한 그 열정인 거죠. 그게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지. 그걸 부모가 강제로 그걸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들어가면은 더 치일 수가 있죠. 타짓한 데 들어가니까. 그 전에. 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상업지는 이거 기초로 결정이 돼요. 뭐를? 배우지. 그죠? 근린 상업지역은요. 좁은 배후지를 기초로 해서 범위가 동의수권의 범위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고도 상업지역이 있죠. 얘는 넓은 배후지 있죠. 규모가 크면은 전국이 하나의 동일수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남대문 시장 같은 데 있죠.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가서 거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업지는 뭐를 기초로? 배후지를 기초로 해서.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보통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은 고도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보다는 좁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공업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얘가 예전에 답으로 해서 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단들이 있죠. 인천에 남동공단이 있고 왜 반월이나 안산에 보면 그 있고 시화공단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 간에는 하나의 뭐냐 동의수권의 범위를 같이 묶어줘요. 왜냐하면 공단 정도에서 비슷한 그 유사 지역을 찾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인천에 만약에 공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얘가 만약에 인천의 남동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남동공단이 인근 지역이 돼요. 그럼 얘하고 비슷한 유사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수도권에 찾아봤더니 안산에 가게 했더니 시화공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가 무슨 지역이 되는 거예요? 유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는 거는 평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을 때 어디까지가 인근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유사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동일 수권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기준이 있다 없다. 따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 나오는 지문 외에 특별한 지문은 잘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는 이제 가끔 쓸 수 있냐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죠. 얘네도 이제 가끔 모의고사할 때 쓸 거예요. 그죠? 얘네는 동의수권의 파악은요. 일단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전환 또는 뭐가 있으면 이행 후가 있으면 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에요. 후가 기준이에요. 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농지인데 얘가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그러면 택지 안에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동일수권의 범위가 틀리죠. 그러니까 전환될 거라고 예상하는 걸 기준해야 되는데 뭐가 낮으면 성수도가 낮으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 용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왜 설명했었죠? 이 정권 때 임대주택의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정권 말기에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권 말기에 보금자리 주택 택지 지구를 갖다가 여러 군데를 갖다 지정을 했어요. 이거 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축소하거나 캔슬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지정만 돼 있지. 실제로는 이행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을 중심으로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농지를.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개별 분석이라고 있죠. 예.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은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분석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되는 이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드렸어요.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구별해내는 거라고 그랬죠. 예, 선행이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지역 분석. 얘가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랬고, 얘는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하는 것이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목적이고, 후행 분석이 무슨 분석? 예, 개별 분석이죠. 얘가 미시적인 분석이고, 얘는 개별 부동산의 무슨 이용? 예,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우리가 판정하는 거죠. 이걸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1번 질문에 보면 지역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준적인 이용과 뭐를? 가격 수준을.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분석을 통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겠죠. 지금 우리가 한 대로.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이 필요하다. 그죠. 개별 분석이라는 거는 개별 부동산의 뭐, 최유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4번에 보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선행은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죠. 후행이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틀리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은 거시적인 분석이고요.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표현으로 여러 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틀리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여기 틀리면 성격이 이상한 분인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뭐 어렵게 줘야지 뭐 틀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또 물어본 거죠. 같은 둔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동의 부동산이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같은 동에. 예?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는 둔산동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단독주택 지역 있죠. 저게 둔산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지역이라고요. 둔산동이 다 단독주택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범위는 상당히 좁은 거예요. 주거보다도 더 좁은 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매출이 틀려지잖아요. 상권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봐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거기 456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문제 8번 있죠. 문제 8번. 예, 문제 8번에 보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1번 지문에 보면 사례 자료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인근 지역이라고 했죠. 인근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니까 유사 지역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은 문제 풀 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457페이지에 가면 감정 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얘들도 매년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별표는 하고요. 방식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얘네를 삼면성에 기초하면은 원가 방식은 무슨 사고에 입각해서 원가 방식은 이거 그때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예? 이거 원미라고 드링크 있죠. 이거 이 카드로 샀고 이거 수수료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묶어줬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예? 가론가다 이게 지문으로 해서 이게 틀리게도 줘요. 이게 삼면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을 통해서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그 부동산을 만약에 짓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가 기준이 아니라 얘하고 유사한 건물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크기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게 그게 수익 방식의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복잡한 거 안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얘한테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임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예, 이 방법을 구별하는 것도 있죠. 이거 다 출제한 거예요. 이거 이게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적산법이고요. 아, 적산법이 아, 맞죠? 아, 원가법. 아, 얘가 적산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하는 게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 얘가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서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 그다음에 수익 분석법. 얘네는 다 물어봤어요. 이거 용어 있죠. 용어. 네, 용어는 다 출제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식도 물어본 거예요. 산식도. 그러니까 그것도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거래사례비법은 이게 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내고요. 얘네들은 아, 여기 있는 이제 그 수익분석법 같은 경우 있죠. 여기서 무슨 임료 구할 때 수익임료 구할 때 순수익 플러스 뭐로 필요 재경비 있죠. 요렇게 해서 무슨 임료를 구한다고 수익 임료를 구한다고 요렇게는 또 출제한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적산법에서 무슨 임료 구할 때요. 적산 임료 구하면 얘는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하냐면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 임료를 구하는데 기초 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하면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순임료예요. 이게 얘가 순수익 순임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하는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산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산식도.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고요. 얘도 물어봤었어요. 여기는 수익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예,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할 때 여기 들어갈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아,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복잡한 건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고 임료 구하는 방법이 뭐고 이런 제목 있죠. 근데 제목도 그렇죠. 얘가 무슨 방식이에요? 여기 다 수익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수익 환원법이냐 아니면 수익 분석법이냐 요것만 해주면 되고 여기도 보면 얘 비교잖아요. 비교니까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보면은 원가잖아요. 그 얘가 방법이 무슨 법? 원가법. 얘는 무슨 법? 적산법. 제목이라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얘도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여기서 적산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요? 감가액 빼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산식도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정이 뭐 이거 안에 3방식 안에가 힘들다 그러시면 요거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구하는 이 가격 있죠. 네? 이 가격.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시산 가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얘가 이 최종 가치가 아니고요. 무슨 가액이다. 시산 가액이니까 얘네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정할 때 이거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평균해야 된다? 가중 평균해야 돼. 가중 평균. 그죠? 여기서 구한 가격은 왜 시산 가격일 수밖에 없냐면 원래 3면 등가성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면 등가성의 원리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가치와 가격 배우셨죠. 거기 보면 경제학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다고 봐요. 가치와 가격이 같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는 단기는 수요에서 결정이 되는데 장기는 생산비에서 결정이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가치는 비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논리는 비용과 가치와 가격은 같다라는 거예요. 비용에 초점을 둔 게 원가 방식.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논리에 바탕을 둔 게 수익 방식.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하는 게 비교 방식. 그럼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다 같아진다는 논리예요. 그 사람의 논리가. 근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생산 원가하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이거는 같아요, 틀려요? 이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면 등가성의 이론이 부정이 된다고요.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에 대해서 구한 가격이 무슨 가격이라는 거예요? 시산 가격이니까 얘네를 조정을 해서 최종 가치를 도출하라 이거죠. 근데 조정을 할 때 무슨 평균하면 안 된다?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 460페이지에 가면 시산가액의 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3방식의 그 병형이라고 그랬을 때 가격 3면성에서 가격은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측면에서 파악되므로 3방식을 병용한다고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3면성에 의한 가격은 일치한다. 즉 3면 등가성이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3방식에 의한 시상가액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조정을 할 때는 460페이지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면 시상가액의 조정 방법이라고 있죠. 3방식에서 구하진 세 가지 가격을 단순히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뭐를 둬서 가중치를 둬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론으로 나왔고 옆 페이지 가면은 계산 논리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은 뭐 한번 나오고 이제 많은 거죠, 뭐. 근데 혹시 또 나와지면 우린 고맙죠. 거기 가면 시산 가액할 때 가중 평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거래 사례를 통한 시산 가액이 얼마예요? 거기 보면 1억 2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게 얼마? 1억 2천.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해서 구한 게 얼마?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얼마?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중치 줬잖아요. 원가 방식이 몇 프로? 그럼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잖아요. 그럼 여기 조성비용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20%. 그럼 얼마겠어요? 22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50% 줬잖아요. 거래 사례. 그러니까 1억 2천에 50%면 얼마겠어요? 6천. 그 다음에 임대료라는 건 수익 방식인데 얘가 30% 줬잖아요. 그럼 1억에 30%면 3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 더하면 1억 1200 나오겠죠. 그럼 시상가이 1억 1200이 답이죠. 4번이. 그러니까 단순 대비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또 나와주면 예? 예, 꼭 갖다 맞춰갖고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혹시 계산 문제면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한데. 그렇죠? 복잡한 것보다 낫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하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원가 방식에 대해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또 잘리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여기 3방식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뒤에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뭐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답을 맞출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3방식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예,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것만 따보자고요. 그죠? 예. 기운들 내시고요. 자,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